근데 만약에 이 판사는 오늘 글자 하나만 뒤바뀌어도 완전히 인생이 그려져. 저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요건 완전 또 가슴을 다졌어. 이렇게 다졌다 했으면 김일성인 사람으로 완전 또 판이하게 다졌어. 이때는 뭡니까? 이 자수의 임수가 세력을 얻어버렸어. 자수의 임수가 세력을 얻어버렸어. 그래서 강하다 약 그 다음에 이 강한 것이 뭘 좋아하느냐? 강한 것은 흙기를 좋아. 흙기를 좋아. 그럼 이 중에 을목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을 쫓아가고 인계가 금수가 그 금수를 차고 상관을 차가운 글자가 원래 가을과 겨울이 그 만나서 반드시 그 뜻이 모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모 대학에서 박사 지금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요의 주제는 아니고 박 대통령 가족을 어떻게 하냐면 전사의 신의 근신의 이지사회가 다 모여 있죠. 이지사회가 다 모여 있는데 물론 8사의 겨울에 금이 태어나 금이 금 이렇게 되게 전부 이렇게 족보가 은에 속하고 금수에 속하죠. 그래서 기를 강하게 타고 왔다. 배운이 신에다가 경수 기유 이렇게 들어가죠. 기유 무신 경미 영호 이사 8사에서는 이 8자 각자 갖는 기질이 뭡니까? 흉의 논리. 흉의 논리. 흉의 논리는 뭐죠? 후쟁의 논리. 후쟁의 논리가 연가 운. 그 다음에 일과 시. 합쳐져 있죠. 그래서, 하, 해, 신, 뭐, 그렇게. 인생 사이가 다 모여있는 건 솔직히 그 사람의 삶은 역동적이죠. 평면성, 다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금수상간에 도우를 하는 정미대운부터 직분해가지고 정미병운을 타고 넘어가는데 요운 중에 기미운이 들어옵니다. 사운 좋지 못합니다. 사운이 안 좋은 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설명하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죽었습니까? 기미대운에 죽었죠. 기미대운에 기미년에 기미년에 79년이 죽었죠. 이 사람한테 현재는 뭡니까? 안목이 미에 입고 있죠. 안목이 미에 입고 하자, 그걸 끝났다. 죽는 방식도 이 사람은 아까 임자정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진의 그 정도밖에 없었지만, 이게 결국은 인신상충 총의 논리 속에서, 사명의 논리 속에서, 혁명가의 어떤 말로는 보고, 눈 형태도 기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발자도 반여지도는 중요합니다. 잘난 사람을 또 지치지 않는 한 끝까지 싸우는 생명을 일으켜 명식 구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다 꺼내가지고 이런 구성요소, 이런 구성요소 생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견제가 입고한다는 것은 큰 인물들에게는 대단히 그런 것입니다. 김일성이 갑소년에 죽는 거는 이미 68년도에 역설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서로 자기가 주장했다고. 손성호 씨가 자기가 뭐그 전북이산에 있는 김일성의 선친의 묘가 운이 다 해가지고 몇년 8달에 뭐 김일성이 예언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 지리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전공을 했고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의 명의에 대한 아주 인스펙션을 이야기하고 무조건 자기뿐이라고 그렇죠. 완전 사기꾼이죠. 완전 사기꾼이 그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언론이 취약했기 때문에 언론 스스로 저한테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봐요. 그럴 때 예술인들 언론에서 그만
신성도 결국은 승리를 추락한 반드시 추락하는 게 왜냐하면 역술이라고 하는 이 술이라는 자체가 장관이 탁월하든지 시신이 탁월하든지 네. 그래야만 자기 능력이 탁월한데 장관이 경관하면 장관이 관을 보게 되고 그 화가 백발이 됩니다. 그 화가 백발이나 된다. 그러니까 저도 89년도 때 국제신문에서 나오는 주간인물을 삭제했어요. 주간인물을 삭제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선생을 좀 취재를 해야 되겠다. 아마 관심 없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내 달라고 항상 얼마인지 그냥 할 수 있다. 제가 워낙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아예 다대로 이렇게 절대 이게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어려운 점을 하면 문제는 길이다. 그래서 그 선홍이 그렇게 그 예언을 했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93년도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써냈죠. 두 달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내년에 좋은 작품을 읽어준 적이 있던데 다 아는 이야기를 왜 그래 쳐줄 수 있는 거냐. 죽고 나면 5월달 아니면 9월달에 죽었지. 그래서 죽었으면 5월달에 죽었지. 그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싱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사람들의 자세를 볼 때는 현재가 입고 입고라는 것이요 결국은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가 붙습니다. 중요한 게 뭐에 들어가 붙다 서방이 왜 들어가 붙다 다른 악이 계신 걸 돈이 그냥 들어가 붙다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경기소에 그냥 들어가 붙다 다른 악이 없겠어. 그게 바로 뭡니다. 이 꼴때 그런 게 바로 묘다. 그래서 그 박재환 씨의 그 민요에 보면 그 묘의 인묘에 대해서 인묘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묘를 조심하라. 묘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절하는 부분이죠. 묘. 절은 오히려 속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에서 놀 수 없으니까 나는 떠난다. 절은 그사 영마와 분리 이탈해서 이 골목에 놀 수 없으므로 이제 나는 모양을 감추고 이제는 떠나노라. 저는 오히려 속시원하고 불행한 것이다. 떠나버리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팬은 팬은 이제 숨어서 이태리에 새로운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도 자기의 기운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는 반대편에 창조 기대에 음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이제 숨은 실력자로서 기름이 되는데 이 술은 예를 들어서 가빌주의께서 가빌주의병이 술은 한번 봐보세요. 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위에 가면 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술이 경금의, 저 경금 자료가 되는 경금의, 뭡니까? 대지에 들어가죠. 그 경금이 한참 휘신한 날 즐기고 있을 때, 아흐리다 카메라 즐기고 있을 때, 안으로 실력을 들이고, 이렇게 이런 양자가 있으면은, 오육육경의 논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오육육경 의학, 이런 논리. 여기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관은 교식, 이런 것들에도 그런 결이 있어. 그 결이 있을 때 그 논리가 활산에 있다. 그것이 중요한 날일수록 발달되어 있다. 그 12운성에 공부해볼 때 대단히 많고 앞으로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가서 지장과 전이 지나고 나서 다시 12운성을 뒤에서 이렇게 그 모양을 어떻게 보냐. 오늘은 이제 12운성이 상당히 중요한 논리구나. 반만 잡으면. 그 다음에 육신론에서 오늘은 뭐 앞에 맨 앞장만 일단 하고 많이 봅시다. 육신의 이런 논리는 뭡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평 이후에 자기 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제일 편하다 편하냐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고 조만하게 써놓고 모호실에 써놓고 밑에다 가비라고 써놓고 펜을 가비라고 써놓고 그 다음 위에다가 목을 한번 써보고 크게 쓰지 마십시오. 어, 그럼 손을 이렇게 만났을 때 목이 목을 만나서 있는 공기가 있다. 공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이 발을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설정되더라. 그 다음에 목이 손을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설정되더라. 그런 말을 썼을 때 주로 설정되더라. 그 다음에 목이 목을 만났을 때 동기다. 그래서 비견할 만한 것이다 해서 비견이 됐고. 그 다음에 반은 뭡니까? 반은 나의 기운을 뽑아서 나가는 존재라. 그래서 식신과 약간 뒤에 식상에 나오죠. 식이다. 식상이다. 그 다음에 혼은 내가 달고 닦아야 되는 밭이다. 이 죄를 항상 밭으로 생각하죠. 내가 달고 닦아야 될 밭이다. 이건 죄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죄 때문에 속 닦아. 우리 전부의 인생에 있었던 죄 때문에 농사 짓는데 밭에 나가서 밭 농사가 잘 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즐거운 것이 농사가 내 맘대로 안 지지면 그리고 고통을 그리고 이 토를 토라고는 저는 쉽게 해서 보증금이 본인이 있어요. 활동력이라는 것이 본인을 타는 이 최고 중요 양면의 근본이다. 쟤는 양면지본이다. 그럼 금은 나를 극하는 존재로서 나에게 제어를 당하게 하더라. 제어해주는 모습이고 또 뭡니까 이곳에서 자식을 보존하는 자리죠. 나무의 일생을 생각해 봅시다.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성장을 거듭했다. 성장을 거듭해서 여름에 꽃을 피웠다. 꽃을 피운 글씨리 이 밭에서 이룩되어온다. 그 다음에 이 밭에서 결국 낳아주는 것이 열매죠. 열매. 열매와 글씨.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에 대해서 열매와 글씨의 자리. 즉 자식의 자리가 되죠. 나를 극하는 자리는 남자의 경우에 자식을 삼는 문은 바로 거기입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토가 여자니까 토가 짝수니까 내가 마음은 식신이 반가니 결국은 여자에서 식신이 상관이 다시 열매와 결실 그 다음에 씨앗을 보존하면서 마지막 명예를 이다시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아 저거는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가 없으면은 저는 쓰고 배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열매의 창고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씨앗을 저장하는 것이 저장의 역할을 하고 저장 및 다시 힘을 기르게 하죠. 저장 및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원천이 됩니다. 수생목 하면은 아 좋은 것이다가 아니고 아 수는 내가 활동을 줄이고 활동을 줄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일으켜야 된다. 나무가 비록 물을 떠나서 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물만 준다고 나무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도 나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무엇이 있어야 밭에 풀을 내려. 그 다음에 태양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통풍의 길을 얻어야 돼. 봄에 그래야 대사를 해서 나무로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물의 길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가을에 씨앗을 보존하는 것이 행위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나무가 걸어다니죠. 사람이 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나무 이름을 통해 걸어다닙니다. 씨앗이 세계에서 떨어져서 대구 흘러가다 도자리에다가 꼭 내 복합판이 가장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반목이 신을 만나면 뭐가 같다? 절이 되고, 절은 곧 면모가 같다. 분리 이탈이 되면서 내 세력을 분산시키는 합산. 그것이 그 반응이었습니다. 반이라는 극한 존재가 아니다. 어느 기운 하나도, 어느 기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큰 보면은 중하의 역을 모르느냐. 이거 보시기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통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통이 없습니다. 이것도 바보 같은 사람이 양봉업자가 아프리카에다가 벌통을 하죠. 왜냐하면 벌통에 꿀벌이 지상을 하는 거예요. 40까지 꽃이 피니까. 꽃이 피니까 물들이 뭡니까? 꿀통에 열 필요가 없는 거죠. 꿀통에 꿀을 제작하고 겨울을 대비해서 제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만 있는 나무도 편고한 거죠. 가을만 있는 나무도 편고한 거죠. 그 다음에 흙에 심어놓고 뭔가 대사가 없는 것도 융통성 없는 거죠. 겨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생목을 받으면 도탈가이고 거기 쓰세 버립니다. 나무가 꼼짝 못하고 붙들어져 있어요. 그게 물질으로서 그 정도가 심한 것이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신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데, 어느 것 하나, 육신 중에 어느 것 하나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간다는 겁제는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팔자가 이렇게 중간하다가 이 자국을 다 같이 하는 얘는 거의 없습니다. 왜? 어차피 봄바람 불 때 가을바람 불죠. 가을바람 불 때 봄바람 인생이 중화를 얻어서 사슬을 다 얻으면 좋겠지만 사슬을 다 키우면 좋겠지만 인생은 어떤 쪽으로도 찢어진 생기다. 찢어진 생기의 볼륨이 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 프로의 단계에서 제일 먼저 배울 수 있지만 무자로 뭔가 없다면 여름이 없는 나무로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름이 없다면 가을도 좋지만 당연히 많죠. 여름에 끊임없이 진열이 발생해야 되는 무거운 것이라면 그래서 결국 어느 것 하나가 많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되는 이것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유는 오신이 아니고 육신의 이유는 자기를 포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갑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동기가 갑과을 그 다음에 화가 병과 병, 그 다음에 호가 무와 기전, 그 다음에 금이 병과 신, 그 다음에 수가 인과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열 가지의 글자 하나와 음양의, 음양의 서로 다른 것 사이에서 글자의 글자에 의한 거죠. 그것이 이제 육신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 그러면 초봄은 과연 어떤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눈여름이죠. 정원 늦여름인데, 감목이 늦여름이 되면 무시 됩니까? 지역이 본성의 모든 기가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갈게요. 감목이 오하에, 정하에, 오하에. 다 한다는 거는. 그래서, 12호선을 제가 다음에, 그때 깊게 한번 더 할 겁니다만, 이 12호선을 보면요, 전에 한번 쳐드려야겠습니다. 자연이 한번 돌아가는 위치가 남녀가 성인이라 하면 하는 게 똑같습니다. 성인이라. 그 12호선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면은 40km 돌려가지고 이 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생하는 부분은 흑사 뭐가 같은가 하면은 이제 남녀가 서로 본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욕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뭡니까? 천지가 서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옷자,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대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고, 벗기고 벗기고, 그 다음에 벗겨놓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걸록이 됐을 때는, 흡사,
남자친구는 발기가 큰 것에 거기 발기란을 같이 하고도 또 앞으로 알아볼 수 있고 조금 발기요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 최자리에도 배우겠지만 이 목을 만났던 해에 저는 한번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 한번 했죠. 목 로그 해에 결혼했다. 로그 해에 결혼. 앞으로 로그에 대해서 최자리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기 오면은 발기가 있어. 남자, 이 남자는 여자. 성적으로 아주 그 강렬하게. 그 다음에 제왕은 발기가 일어난다는 뭐가 일어납니다. 제왕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제왕 새 병기에 이제 아주 왕성하게 이제 가다가, 그리고 병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병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태어난 기운을 푸는 거라. 그렇게 사전이 일어난다는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은 어떻게, 사전이 끝난 이후에, 사전이 끝난 이후에 힘 다 빠진 상태, 힘이 빠져가는 상태, 묘가 되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내 거 다 죽고, 이제 지금 다 빠지면 되고, 그렇게 다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떨어져 나오고, 절은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온다. 떨어져 나온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형태가 일어난다. 형태가 일어나서 모체에서 다시 생명이 일어난다. 이 중에 가장 즐거울 때는 별로 그런 병, 봐주도 안 아깝다. 병, 파 이런 겁니다. 이 병과 파가 한마디로 사정의 폐가 되는 것입니다. 사정. 자기 축이 태어난 기운을 주는 거니까, 이 시신상은 결국 한없는 즐거움을 주는 자기도 그 때문에 없습니다. 사전을 못하게 하면 이건 불바라니까 그걸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는 상상은 끊임없는 즐거움을요, 끊임없는 고통을 없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이 포는 이제 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견제와 분량을 갈라서 견제와 정제다. 견제는 크고 늘은 맛이요, 정제는 고정된 맛이다. 그렇게 제는 정제와 정제를 갈라서 그 다음에 경과씨는 중간장관을 갈라서 인도에는 김을 정인으로 갈라서 초겨울 때 나은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편인이 고통스러 보면 이미 편인에 질단당하는 고통을 빈 창고로 들어가서 쉬고 있어. 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육신의 관계에 의해서 사주팔자가 일어나고 어두워졌다가 즐거움도 오고 결국 이밭 저밭을 끝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요 그림을 이제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그림을 여기 보면은 그림이 요하게 되어 있죠. 그림이 가운데를 두고, 그림이 되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세상과 나와 공기는 뭡니까? 이 정도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이라고, 목이라고 할 때, 목이라고 할 때, 공기가 또 뭡니까? 목이죠. 이견. 이견, 그렇죠.를 이루어주는 자리가 또 뭐다? 목이다. 자, 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 세력을, 본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흥장을 도와준다. 흥장을 도와준다. 이게, 지금 이걸 뭐, 곧 내용을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따라오게 되면, 성장을 도와주는 존재면서 결국은 내가 끊임없이 또 희생을 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목표를 아주 잘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 이 자리에 뭘 적용했느냐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게 최고다. 고생을 너만 꼽히 있으면은 겁나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개선은 뭡니까? 터가 되죠. 이 그림을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관이 있습니다. 이 관도 상당히 즐거운 것이죠. 딱지하고 만나서 그 결과를 만드는 것도 되고 또 내 씨앗을 보존하고 흔히는 동족의 분식을 이룰 자리가 좀 즐거운 것이죠. 그리고 내게는 또 명예로 쓰이는 그리고 더불어 쓰면은 도로상에서는 경찰이 걸리세요. 그렇게 서로가 룰을 어기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즉, 반대편이죠. 그래도 반대편이 중요한데, 요 글자와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이 모였을 때, 반대, 오히려 반대편이 모였을 때 뭐 한다고 해요? 생명활동을 그래서 생명활동의 즐거움은 이 두 가지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놈과 좋아하는 글자는 뭐냐? 그건 뭡니까? 식상이죠. 식상. 그래서 죄를 감 때는 요놈을 통해 보는 게 가장 순조로운 통로고 그 다음에 요놈과 살아가는 통로는 뭡니까? 인성이죠. 그래서 가죽팔자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비겁이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 비겁이 아 그러면 고년기에 비비를 내가 친구다가 부술치가 땅때면서 얼마나 내가 흥성을 밝혔지 않느냐 그것을 비겁 자리가 천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천간에 있는 거는 맨날 같이 놀아야 되니까 세례를 키우고 앞바닥에 있는 것은 내게 뿌리를 제가 그리고 이를 관찰한 뒤에 뭘 관찰하느냐? 죄를 본다. 그 다음에 죄를 본 다음에 남을. 그러면 이 죄와 타협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재주 없이 돈을 가지려고 하면 도둑놈이구나. 그럼 재주도 없이 돈을 가지려고 도둑놈이구나. 그럼 도둑놈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도둑놈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만약에 이 관과 인이 통했다면 관청에서 인정한 도둑놈이구나. 관청에서 인정한 도둑놈이다. 그거는 자격사. 즉, 도장으로서 잘못 찾고 되고, 자격사. 그 다음, 비급으로서 결국 재성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구나. 이건 다단계 판매를 하는 도둑이다. 도둑을 관파인데, 세력이라고 하면 팬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식신상관이 있다면 뭡니까? 제조, 생산, 기술. 그럼 여기 없을 경우에 이해를 들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없다. 관에서 찍어준 모장도 없다. 도둑질 해물하는 자격증도 없다. 그럼 뭡니까? 말 그대로 장사꾼이죠. 그럼 장사꾼은 뭐냐? 담배방에 주변을 발짝 뒤로 앉았다면 친구 들고 뭔다면 900원을 가져가서 발상증이 전부입니다. 뭔가 만드는 행위가 없이 발상증이 전부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다면 팔자를 보는 순간에 용신제품 찾다가 사람의 삶의 양식, 삶의 메타리즘을 하면은 또 덕후의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사고 대본이 나옵니다. 팔자에 그냥 관을 봅시다. 쟤는 없고, 반박했다.